강사 양정모입니다. 오늘은 한번 그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보사노바와 삼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 브라질 축구가 생각나시죠? 그래서 삼바는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남미 사람들 일 안 하고 노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남미에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자, 삼바는 기본적인 리듬이 원, 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원, 투, 투, 포, 원, 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 투, 원, 투, 원 이런 식으로 원, 투, 원, 투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삼바는 연주할 때 템포로 아예 원, 투, 원, 투, 원, 투 이렇게 네. 2분의 2박자 비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삼바 패턴이 수두란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두두두 이거를 실제로 연주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브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악기가 없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이제 이 베이스로 그죠? 근데 여기서 좀 개량된 형태 이제 보사노바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편곡에 많이 넣으시고 또 한때 가요를 보사노바였습니다. 신승훈 씨부터 예, 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홍대에서도 그렇고 많이 안 하는 컨셉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컨셉인데요. 삼바를 좀 더 개량해서 이제 서정적으로 만든 형태가 되는데 자. 삼바의 뭐 하프타임이 보사노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좀 다른 리듬이에요. 삼바는 16 계열이 더 강하고 보사노바는 이제 8분음표 리듬인데 뭐 하프타임 개념적으로는 맞지만 강조하고 있는 액센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사노바는 굉장히 평이하게 연주하시면 돼요. 삼바는 역동적으로 딱딱딱 2에 강세 많이 준다면 보사노바는 굉장히 2분필로 짠짠짠짠짠 그래서 보사노바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평이한 컨셉이 포인트예요. 연주하실 때도 한 다음에 삼바는 템포도 빠르지만 액센트를 주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리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달라져요. 삼바랑 보사노바 그것만 유의해서 연주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작곡하시는 분들 기타가 필요하실 때는 피아노랑 기타 컴핑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왜냐면 보이싱도 좀 다르고 기타 파트 가야 되는 파트가 분명히 있고 피아노 가야 되는 파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걸 듣고 싶으시면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연주를 좀 들어보시면 기타하고 피아노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기타가 리듬을 치고요. 네. 피아노는 보이싱하고 이제 멜로디 파트를 주로 담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흑인 음악 좋아하죠. 그죠? 보통 뭐 R&B 네. 원래는 리듬 앤 블루스라는 뜻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R&B 하면 흑인 음악의 통칭으로 보통 불리는데 백인 음악하고 흑인 음악의 가장 큰 차이는 리듬, 기본적인 리듬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이런 모던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16분표가 2분필이에요. 그러니까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그죠? 그러니까 16분표 그 4개로 셉니다. 한 박자를. 근데 흑인들은 6개로 세요. 보통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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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훨씬 더 많이 쪼개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 리듬이
식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 뭔가 이렇게 굴러가는 듯한 그루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로크 차이를 들어보세요. 자, 이거 어때요? 계속 이분 필이죠? 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근데 흑인 음악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바운스라고 하는데 바운스라는 말은 미국에서 쓰지 않고요 스윙 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루비한 음악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 그루브 자체를 설정하실 때 아예 미디에서도 6연음으로 설정하시면 자동적으로 좀 그루비한 드럼 사운드를 내실 수 있습니다. 힙합이라든지 R&B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드에서 이제 24비트라든지 16분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좀 더 그루비한 사운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럼을 굉장히 그루비하게 쳤는데 기타를 이렇게 연주하면 스트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루브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루브를 설정하시고 리듬의 기본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연주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드럼의 기본 리듬을 듣고 그거 맞춰서 연주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